안녕하세요. 또 일주일이 다 되어서 레슨 16, Reflecting God's Light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많네요. 자, 하나님의 빛을 Reflecting, 반사하기. Ephesians 5, 18-14. 지난주에 정말 놀랍게 제가 마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음 날에 가고 싶었던 이곳에 갈수 없게 됐던 것 같고, 이번 주는 결국은 이렇게 이제 또 준비하고 내일 갈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이제 정말 다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보고도 싶고, 저희 그룹 멤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부분을 아마 나눠야 한다면, 제가 요즘 그 슬리핑, 잠, 수면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는데, 계속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오랫동안 뒤척이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자다 하니까 펑션이 좀 어려웠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조금씩 그 어떻게 하면 이걸 조절할 수 있을까 좀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밤에는 그래서 밸레리안 루트라는 이렇게 추출물을 좀 먹어보고 자려고 한두번 정도도 실험했는데요. 내일을 위해서 이제 그럴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읽겠습니다. Jim and I celebrated a recent anniversary on the Big Island. 아, 글씨가 이렇게. Jim과 나는 축하를 했습니다. 최근에 결혼 기념일을 아주 큰 섬, of Hawaii, 하와이에 있는 큰 섬에서 가졌습니다. Which included a trip to the famous active Kilauea volcano. 어떤 것이 포함된 여행이었냐면, 아주 유명한 활화산, 액티브한 킬라우에아 그 화산에 가보는 것이 포함된 그런 결혼기념일 축하를 했습니다. We were told to arrive at the lava flow just before dark so that we could witness the most active area of hot lava at night. 오. 우리는 도착하도록 명령과 지시를 받았고, 그 라바, 그러니까는 화산의 그막 흐르는 용암이죠, 용암. 용암이 오는 곳에 도착하도록, 그것도 바로 어두워지기 전에, 그래야지만 그 밤에 뜨거운 용암이 아주 활성화된 에어리어에 가장 막 이렇게 액티브하게 가는 그런 에어리어를 목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We were also warned to bring flashlights so we wouldn't fall while hiking in the dark. 또 우리는 경고를 받았는데요. flashlight, 그러니까 랜턴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그 산을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하는 그 하이킹 동안에 실족하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As the sun began to slip into the Pacific, 태양이 태평양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we started our trek over mounds of past hardened lava. 우리는 우리의 그 패스트 하던 이미 과거에 딱딱해진 라바, 그 용암이 이렇게 쌓여 있는 마운드 된그 위를 트랙 이렇게 걸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Right away, we met a couple struggling to make the same walk without flashlights. 동시에 즉시 우리는 그 right away 우리가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 똑같은 길을 가는데 아주 어려움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플래시라이트가 없이 가니까 그런 부부를 만났습니다. 뭐 커플 뭐 쌍을 만났습니다. Since we had two lights, 우리는 두 개의 라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we decided to give them one of ours.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그들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I can't imagine what might have happened if we hadn't come along with that extra flashlight. 저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만일 우리가 그 여분의 플래시라이트를 지니고 오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In this passage,
바로 이 구절에서 The Apostle Paul talks about the same need for light. 사도 바울은 불, 그 라이트, 빛이 빛에 똑같은 그 이유로 빛에 대한 필요, 똑같은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But in the spiritual realm. 그러나 이것은 이제 현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말입니다. Before we belonged to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기 전에 we were like that couple trying to walk on the dark. 우리는 마치 그 커플처럼 어두운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Stumbling and falling without the help of any light. 어떤 빛의 도움도 없이 넘어지고 구르고 떨어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But now we have the light of Christ in our lives.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빛을 갖게 되었고 and God expects us to let our light shin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빛이 또 다시 shine, 비치도록 우리가 그걸 비치도록 기대하십니다. To pass on the light. 그 라이트를 또 이렇게 pass on, 또 라이트를 전달하면서 to be a positive influence to those in darkness.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이 되기를 또 바라시고요. What does it mean to walk in the light? 그렇다면 라이트, 빛에 거한다는 것은, 빛에 걸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Ephesians 5:8-13 For you were once darkness.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습니다.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십니다. Walk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걸으십시오. For the fruit of the Spirit is in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모든 선함에, 그리고 의로움에, 그리고 모든 진실함 속에 거하십시오. Finding out what is acceptable to the Lord. 주님 안에서 용납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have no fellowship with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그 어둠의 그 열매 없는 어떤 일들과 관계하지 마십시오. But rather expose them. 차라리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For it is shameful even to speak of those things which are done by them in secret.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그 비밀리에 그런 것들에 의해 행해지는 그 어둠의 그런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But all things that are exposed are 그 드러나진 모든 것들은 are made manifest by the light. 빛에 의해서 조명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for whatever makes manifest is light. 이렇게 manifest, 드러나지는, 명확해지는, 그렇게 만드는 어떤 것이 바로 빛입니다. Therefore, he says,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십니다. Awake, 깨어 있으라, you who sleep, 잠든 여러분, arise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고, and Christ will give you light.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Out of God's word.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면 Paul gives a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one who walks in the light. Verse 8, 8절에 보면 그 빛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What command is given in verse 8? Walk as a 저기 보면 walk as children of the light. 빛의 자녀처럼 걸으십시오, 행하십시오. A child of light walks by the Spirit. 빛의 자녀는 성령에 의해서 걷습니다. 영으로 걷습니다. The Spirit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Spirit as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What characterizes the life cycle, lifestyle of one who does so? 어떤 특징이 그렇다면은 그런 행하는 자의 생활 스타일에 특징이 있겠습니까? 바로 저기 보면 fruit of the spirit이
이기 때문에 스피릿의 fruit들,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것들은 그것이 바로 설명의 열매가 in all goodness, all goodness, 그리고 righteousness, 그리고 and truth, 진리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의와 진리와 선함에 거하는, 여기 지금 세개 제가 썼는데 세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goodness, righteousness,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ruth. With what is a Christian concerned as he seeks direction?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어떤 방향을 찾을 때 무엇을 concern, 신경 써서 해야 되겠습니까? Verse 10. Finding out what is acceptable to the Lord. What is acceptable to the Lord? 어떤 것이 주님께 상납될 수 있는 행동인지, 주님이 허락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하며 행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죠. What is Paul's next command? 그러면 사도 바울의 다음 명령은 무엇입니까? 11절에 And have no fellowship with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No fellowship. 어떤 것과도 관계 짓고 교제하고 하지 말랍니다. With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Works of darkness. And what does Paul add in verse 12? Rather expose them, but rather expose them. 그 어둠 속에서 행하는 그런 열매 없는 그런 일들과 관계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What does Paul add in verse 12?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조차도 하지 말랍니다. Even to speak. Even to speak도 하지 말라고. To speak all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을, 여기였습니다. 제가 잘못 칸을 잘못 썼네요. 하지 말고, which are done by them in secret. 비밀리에 행하는 안 좋은 일, 어둠에 행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But all things that are exposed. 이게 드러나 있는 것들이 빛에서 더 아주 명확해지도록. What power does light have? 바로 빛에 의해서 made manifest. 파워는 made manifest, manifest 드러나고 확실하고 명확해지게 합니다. By the light. How does Paul appeal to his readers? Verse 14. Therefore he says, "Awake, you who sleep." Awake, 깨어나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You who sleep. 그리고 arise from the dead. 죽은 자들 속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고 살아나서 Christ will give you light. 그러면 주님께서 이 빛을 라이트를 허락하실 거랍니다. And into your heart. Reflect back to your life before Christ and generally describe what it was like to live in darkness.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해보시고 저도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한번 다크니스에 살았을 때 같았던 것이 어떠였는지 한번 디스크라이브 묘사해 보랍니다. 그리고 약간 굉장히 뭐랄까요? 다크니스하게 산다는 건 kind of lying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거짓된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은 뭔가 아이돌라이징도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보다 누굴 더 좋아했던 것도 같고 더 우상했던 것또 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예 또는 셀피쉬 모든 게 셀프 센터드로 살아왔던 것도 같고요
그리스도를 몰랐었을 때 당연히 뭐 어렸었었고 더 그랬겠죠. Now describe the difference living in the light of Christ has made. 그런데 바로 그 라이트, 예수님의 라이트, 제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이것이 정말 manifest, 드러나게 해서 그러니까 저의 어떤 wrong, 또 mistakes, 또는 sin,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됨으로써 제가 make it more righteous 해지려고 노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진행 중이고요. Your desires and choices. 바로 이 desire와 choices가 as one who walks in the light are governed by your prior determination to please God and not to yourself. 여기 지금 to please God.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determination, 아주 확실히 마음먹어지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여러분의 prior determination이 되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그러나 not yourself, 하나님께 모든 그 선택과 이런 것들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옮겨놓게 되는 거죠. Each action, 각각 action you take. 여러분이 행하게 되는 그 이치 액션들은 should be prefaced by asking. 이런 질문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됩니다. Will this be pleasing to my Lord? 지금 이것이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If what you are considering will please God, 만약에 여러분이 considering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면, then it's acceptable.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acceptable, 용납되실 것이고, which means doing otherwise.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is unacceptable.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실 겁니다. What does Romans 12:1 to 2 say is essential for determining what is acceptable to God.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로 아주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것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As you write out each answer, also write out one action you will take to make it true of you. 예, 한번 각각의 answer들을 써보고, 또 여러분이 취할 행동, 을 also 답을 달고 또 make it true of you. 여러분의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가 될수 있도록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12장에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Dear friends, 여기를 한번 여기를 올려놓겠습니다. Dear friends,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So I beg you to offer your bodies to him as a living sacrifices, pure and pleasing. That's the most sensible way to serve God. Sensible, 그러니까 acceptable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아주 순전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Don't be like the people of this world.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 but let God change the way you think.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Then you will know how to do everything that is good and pleasing to him.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행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스텝 1. 우선, offer your body. Your body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as a living sacrifice. 산 제사,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pure,
진실하고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저를 부인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죽어야 하는데 그저 living sacrifice, 제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that's the most sensible way. 그 다음에 don't be like the people. Verse 2에 don't be like the people in the world. Like the people of this world.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let,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let God change the way 하나님께서 you think,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식을 바꾸시도록 두십시오. Let. 하나님이 하시게 만드십시오. Let입니다. 사역동사라서 하나님 이분이 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도록, 바꿔가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 아, 뭐, 이대로 제가 행동해야 될 것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 자기가 혼자서 안 되니까 제 생각에 맡겨라.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 이건 저의 의지로 해야 될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저를 죽은 것처럼 저를 부인하라. 그러니까는 잘 항상 제 자아가 잘 살아나곤 하고 제가 셀피시하게 제 중심으로 자꾸 하려는 것에서 벗어나서 저는 죽고 그리스도만. 말은 굉장히 쉬운데 살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 계속되는 선택, 모든 것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In verse 14, Paul is appealing to the Ephesians to wake up. 아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Appealing. Stay alert. 깨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realize the dangerous condition. 위험한 조건. Into which one of them had been sleeping by listening to false teachings.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Sleeping이라는 거는 미끄러지는 거니까. 거짓된 그 진리,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서 실족하는 거, 실족. 실족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 상황을 잘 realize, 자각하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In what ways does he appeal apply to you and your habits? 그 사도 바울의 호소가 과연 어떤 면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행동을 적용하라고 호소하고 있을까요? 예, 결국은 제 생각에는 wake up, stay alert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reading the Bible more. 그래야 what is right, what is wrong이,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진리인지 discern, 구분하기 위해서 discern the true, the false. 그렇게 해야 빠져들고 이게 이단에 특히 이단 잘못된 가르침 여기 false teaching에 지금 뭐 한국의 신천지며 뭐 이상한 뭐 도를 아십니까 등등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지금 교회에 또 믿는 자들 간에도 막 침투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 캐논 그것이 잣 캐논 이게 지금 N이가 N이 됐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면 그 정경을 제대로 알면 진리 때문에 이 진리가 빛이 돼서 바로 wrong인 것이 manifest 되고 manifest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어둠을 쫓아내고 빛에 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Imagine, 상상해 보세요. Just as Jim and I were able to physically assist a couple walking in the dark by giving them a flashlight. 우리가 정말 바로 이렇게 그냥 이 세상에 physically, 물리적으로 그 커플에게 flashlight 하나를 주게 돼서 어둠 속에서 그 커플이 걷도록 잘 도와주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You are able to do the same spirituality as you reflect the light that is yours as a child of the light. 예,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것인 바로 그 빛을
여기 their light that is yours. 바로 여러분의 빛인 그 여러분 것인 그 빛을 비추 리플렉트 반사시키는 영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Christ is no longer present on earth. 그리스도는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But you reflect his light. His light. 주님의 빛을 to those in darkness as you. 바로 어둠에 거하는 마치 여러분이 어떻게 할때 비출 수 있냐면 when 이 as는 뭐뭐 함으로써 you bear the fruit of goodness. 여러분이 선의 선함과 의로움과 truthfulness 아주 진실함으로 그런 열매들을 맺을 때, to seek to know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찾고 있을 때, shun the unfruitful deeds of darkness. shun은 그 바로 왕따 시키는 겁니다. 왕따. 그 darkness 어둠의 행위 열매 불 열매가 없는 어둠의 행함들, 열매 없는 행위들을 없애버리고 멀리 두고 쫓아버리고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요. Expose evil by the sheer nature of the light of your righteous life. 악이 드러나도록 악을 expose해야 합니다. 바로 sheer 아주 단순한 nature 본질, 빛의 본성이 그것에 악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의로운 삶의 빛의 본질 때문에 악이 드러나도록 This Bible study is titled Understanding Your Blessings in Christ.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복을 이해하기입니다. Hopefully, by now, 이제쯤이면 여러분은 realize You are unbelievably blessed. 얼마나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복 있는 자인지를 깨닫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s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as such, 바로 그럼으로써 God has a word to you.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 주시게 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여러분은 세상 속의 빛입니다. A city that is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전덕 위에 세워진 동네, 마을, 시티는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Nor do they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asket. 그것들이 램프 등잔도 No other daylight 등잔을 배스켓 속에 풋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on a lampstand 등대에다가 놓아서 it gives 그러니까 no 아무 사람들도 등잔을 갖다가 빛이 나와야 되는데 바구니 속에다 담아둬서 빛이 안 나오게 할 일은 없고 it gives light to all who are in the house. 그래서 등잔대에 높이 이렇게 세워서 결국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빛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그래서 let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빛이 so shine 사람들 앞에 아주 밝게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위들을 보게 하시고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glorify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정말 어떻게 오늘 reflecting God's light 여기 결론입니다. 저는 정말 어쩌면 수도 없이 들었던 성경 구절들이고 많이 영으로 번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한데도 또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다루면서 마음에 많은 울림과 찔림이 옵니다. 정말 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도 아니고
아, 제가 이렇게 해서 아까 제대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예,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고, 아, 여기 비동사입니다. 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자신이 빛이 그냥 발휘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저절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이 그냥 나와서 어둠이 갈라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가난과 정의롭지 못한 것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로 인해서 더 나아지고,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그 뭔가 이 세상에 그 불평등하고 힘들었던 그런 사회들이 좀더 나아지고 그 빛이 감으로써 세상이 바뀌든 그런 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세상은 어두운 부분이 많고 또 빛이 비춰야 할 곳이 있는데, 예, 정말 겸손히 Let God do in our lives.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일들을 하시도록, 그냥 우리의 빛이 비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걸 내어드리는 Living Sacrifice. 정말 산 제사로 주님께서 하시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 오늘 하나 더 들고요. 나는 죽고 산 제사, 오늘 제게는 이 말씀이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let God,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let God to 또 shine light in me. Light to the world. 뭐 세상으로 라이트가 또 비치도록, 제 속에 있는 라이트 비치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정말 같이 다 만나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너무 감사한 이분들의 정말 그 러브 오퍼링도 받고, 그것에 더 어떻게 갚을 길이 많지 않지만, 지난번에 그러고 나서 마침 저희가 그 창조박물관 켄터키에 있는 곳에 수년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갔다가 구입해서 왔던 작은 소책자, 진화론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주제로 있어서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거의 아마 다 사온 한 13권인가 뭐 정도, 13권인가를 사왔는데, 오늘 딸아이가 막내가 아직 읽진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관심 있는 부분 있는 그 주제 몇 개를 빼라고 하고, 12권의 책이 12 멤버가 있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저를 빼고 일단 내일 다 참석하지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숫자를 다 채워서 가서 선물로 작게나마 나중에 돌려 읽으셔도, 필요한 분또 아직 믿음이 좀 적은 분또 많은 분,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감사한 것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평소에 막 50분 이상씩 넘게 걸리던 그 녹음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늘은 생각보다 너무 길지도 않았고, 정말 심플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선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그런 열매들이 제 삶에 많이, 진실한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삶 자체가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그렇게 노력할 것을, 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 자리를 주님께 맡기는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은 정말 내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무리가 되지 않는 회에서 그동안 조금이라도 또 노력했고, 연습도 해본다고 테스트 드라이빙도 했고, 더 크게 악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날씨도 그렇고 또 몸도 그동안 또 조금이라도 임프루브 되고 개선된 부분들이 있으니 내일 제가 도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길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자매님들, 좋은 시간 이 주제로 나누고 또 그동안의 일들도 업데이트하고 서로 기도하고 섬기고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in Jesus' name, I pray. Amen.